소리 없이 이어져 온 10년간의 연쇄살인. 살인자의 책 제3부 8장 시작합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나는 공중전화를 찾았다. 수첩에 적혀있지 않아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루시아나의 이름과 주소를 댔다. 잠시 후 자동 음성 시스템이 번호를 알려주었다. 난 잊어버리기 전에 곧바로 다이얼을 돌렸다. 방금 클로스터와 얘기를 끝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말했다. 여학생 하나가 학보의 실을 인터뷰 기사 때문에 취재차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절 쫓아내더군요. 혹시 당신 여동생인가요? 잠시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네, 맙소사. 맞아요. 그 애가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제 기대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 저 모르게 일을 꾸미고 있었군요. 방금 나가면서 어디에 간다고 말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가방 속에 클로스터의 책 한 권을 집어넣는 걸 봤죠. 벌써 읽은 책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사인을 받으려고 챙겨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택시를 타고 쫓아갈 순 있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디인 거죠? 그의 집 앞 길모퉁이 전화박스예요. 그럼 기다렸다가 그 애를 붙잡을 수도... 제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줄 순 있을 거예요. 절 위해서 해주실 거죠? 지금 당장 택시를 타고 출발할게요. 아니요, 못해요. 난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보다 먼저 당신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클로스터가 자기 집에서 어리석은 짓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퉁이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클로스터의 집 현관이 보일 거예요.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테니 만나서 얘기하죠. 창가에 앉아서 기다릴게요. 알았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당신 역시 클로스터에게 설득당하지 않았길 바라요. 난 커피숍에 들어갔다. 그 시간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난 구석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길 건너편 클로스터의 집 현관을 볼 수 있었다. 미처 커피를 주문하기도 전에 유리창 너머로 어깨에 비스듬히 맨 작은 핸드백 하나가 휙 지나갔다.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다. 그건 루시아나의 핸드백이었다. 바깥을 내다보려고 고개를 앞으로 숙였지만 소녀는 이미 길을 가로질렀고 신호등 앞에 멈춰선 버스가 내 시야를 가렸다. 마침내 버스가 출발했을 때 이미 루시아나 여동생의 흔적은 없었고 클로스터의 현관문이 막 닫히고 있었다. 언뜻 본 거라곤 루시아나에게서 물려받은 그 핸드백과 짙은 남색 코트 소매자락이 전부였다. 30분쯤 지나 루시아나가 도착했다. 회전문을 지나칠 때 그녀는 유리문에 자신의 모습을 슬쩍 비춰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내 전화를 받고 막 침대에서 달려온 듯 이제야 자신의 볼썽사나운 몰골을 깨닫고 매무새를 고치고 있었다. 화장기 없이 찡그린 얼굴에 생기 잃은 흐리멍텅한 눈은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벌써 안으로 들어갔나요? 그녀가 인사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난 그녀가 현관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며 맞은편에 앉았다. 네, 조금 전에요. 사실 아주 잠깐 흘끗 봤지만 동생이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예전에 들고 다녔던 핸드백을 메고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롱코트예요. 그것도 제 것이었는데 물려줬죠.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10분쯤?
하지만 전화로 말했듯이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참, 부탁한 대로 그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설득했겠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그를 믿고 있을 테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나서서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집에선 당치도 않죠. 클로스터가 동생에게 다른 짓을 할지도 몰라요. 발렌티나는 전혀 모른다고요. 그저 철딱서니 없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10대일 뿐이라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전 그 애가 클로스터의 소설을 읽으면서 대체 어떤 환상을 품게 된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의 본색을 안다는 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지도요. 사실 그 얘기를 당신과 하고 싶었어요. 당신들 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는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몸을 뒤로 뺐다. 작가란 어떤 얘기든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대체 그가 뭐라고 했죠? 처음 당신과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상한 짓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요. 손발이 착착 맞았고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는 당신이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육체적 매력을 느끼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건 당신이라고 말하더군요. 한 번은 여자 팔에 난 흉터에 대해 구술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의 눈앞에서 어깨를 훤히 드러낸 채 우두 자국을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부추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제가 그 자국을 보여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맹세코 만져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기억조차 못했는데 그가 이제 와서 그 일을 문제 삼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가 당신에게 손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그의 관심을 끌게 된 데 득의양양해 했다고요. 또 나중에는 당신의 목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이제 보니 당신들은 그새 죽이 맞는 친구가 됐군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술술 털어놓게 만든 거죠? 그래요. 어느 날 그가 제 아픈 목에 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 목 어디가 아픈지 보여주려고 고개를 숙였고 그러자 그가 마사지를 시작했죠. 제가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를 신뢰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에게 그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속으로 딴 생각을 품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딱 한 번뿐이었어요. 한 번이라 제가 알기로는 또 한 번 더 있던데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당신이 브레이저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당황한 그가 멈췄다고 했어요. 그래요. 어쩌면 두 번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그 당시 전 종종 브레이저를 안 하고 다녔어요. 저와 일할 때는 하고 있었죠. 당신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가 헛된 망상을 품을 거라곤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지만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았죠. 그런데
대체 뭘 알고 싶은 거죠? 물론 전 그러지 않았지만 설령 제가 그에게 빌미를 주거나 추파를 던졌을지라도 그리고 그를 고소한 게 제 불찰이었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게 당연하냐고요. 아, 물론 그렇진 않아요. 어느 누구의 죽음도 정당화될 수는 없죠. 전 다만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그가 진실을 말한 건지 아닌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모두 다 사실이에요. 눈길을 외면하며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오해했어요. 그리고 전 수천 번이나 그를 고소한 일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대가를 치를 정도로 벌을 받아야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사실 그는 딸아이의 죽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비난했어요.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난 클로스터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던 이야기, 파울리가 태어난 이래 그를 쭉 따라다녔던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그와 메르세데스가 당시 몇 년 동안 유지해온 암묵적인 약속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루시아나는 전혀 몰랐던 듯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다. 난 클로스터의 아내가 편지 첫 줄에 쓰인 모욕적인 글을 읽고 보인 반응과 격분, 즉각적인 이혼 결정, 그리고 루시아나의 편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딸아이에게서 클로스터를 떼어놓았던 법원 명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또한 클로스터가 왜 호텔로 옮겨야 했는지, 딸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그리고 결국 고대했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가 전화했을 때부터 욕조에 빠져 죽은 딸아이의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까지 그날 오후 일어난 모든 일을 들은 대로 옮기려고 무지 애썼다. 사진이 걸려있던 복도, 복도 끝에 작은 방, 그리고 작은 꽃다발을 쥔 딸아이의 영상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루시아나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듯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물론 없죠.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의 아내 메르세데스의 잘못이라고요.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가 항변했다. 그는 당신이 보낸 편지 때문에 자신들의 약속이 깨졌다고 믿고 있어요. 파울리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는 그들이 맺은 합의가 유지될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아내가 그 편지를 읽지만 않았더라면 딸아이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말이 옳더군요. 그해 여름 당신이 비아헤셀에서 그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애지중지하던 딸아이가 죽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당신이 일상생활을 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알게 하려고 그곳에 갔던 거예요. 당신 앞에 나타나 딸아이의 죽음을 각인시켜 놓으려고. 자신처럼 날마다 당신이 파울리를 기억하도록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처럼 당신의 삶 또한 멈추길 바랐어요. 그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의 의도가 그런 거였다면 아주 오래전에 이미 자신의 뜻을 이뤘어요. 어쨌든 그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싶었었다고 시인했군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그가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털어놓으며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자백하진 않을 테니까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는 다만 그날 해변을 떠나면서 산책로에서 당신 남자친구가 바다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봤대요. 그리고 이튿날 익사 소식을 들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의 율법이 이행됐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정의와 그에 준하는 형벌에 대한 소설을 구상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나. 하지만 그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라미로의 죽음만으로 끝났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것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녀가 호주 모니를 더듬어 손수건을 찾으면서 길 건너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시계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 눈물을 닦았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오직 소설에만 매달렸어요. 당신들 두 사람이 주인공인 소설 말이에요. 그때 이래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당신의 편지를 받기 전까진 부모님의 소식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창밖을 쳐다보며 그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있었어요. 그는 부모님 장례식 날 묘지에 있었다고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는 당시 매일 딸아이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신을 그날 보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그가 인정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는 무슨 일에나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매순간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당신 남자친구의 죽음과 관련된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전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점이 있는데 그가 그 교도소 재소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건 그 이전부터였어요. 경찰이 이 일을 조사했고 그는 보관하고 있던 편지들을 라모네다 경감에게 모두 건넸죠. 하지만 찢어버린, 그가 주도면밀하게 없애버린 다른 편지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죄수들을 통해 그 살인범이 밖으로 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거고요. 그리고 오빠를 미행해서 그 여자와 깊은 관계라는 걸 알아낸다면 그를 부추기려고 익명의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겠죠. 그가 그것을, 그 메시지를 썼어요. 전 그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절 속일 수는 없어요. 그는 라모네다와 범죄의 소설에 관해 얘기했고 그러다 경감이 익명의 편지들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쓴 걸로 보이는지 그에게 물었었대요. 경감은 십중팔구 당신이, 루시아나 당신이 그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더군요. 잠시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난 그녀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모든 걸 왜곡해 사람들이 저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 짓이라고 당신에게 믿게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 그게 가장 놀라웠죠. 그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소설에서 쓰인 걸 거예요. 제가 그걸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설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그랬으니까요. 전 어떻게 당신이 그 점을 의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는 저 혼자 남겨질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제가 마지막이 될 때까지요. 그게
바로 그가 원하는 복수죠. 성경이 말하는 칠대 일의 복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발렌티나는 저 안에 있어요. 바로 지금 그와 함께 말이에요. 만약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젠 1분도 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난 그녀를 제지했다. 제가 성경의 그 구절을 언급했을 때 그는 그걸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어요. 사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즉 완벽함의 상징이에요. 신만 할 수 있는 복수죠. 따라서 클로스터가 정말 그 죽음의 배후에 있다면 그의 단죄 방법은 완벽했을 거예요. 그가 구술한 그 종파에 관한 소설 속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한 명씩 가족 7명을 살해하죠. 그건 처음부터 절 염두에 두고 구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출판하지 않았죠. 그건 그렇고, 왜 할머니 요양원 앞에는 서 있었는지 물어봤나요? 난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사관처럼 신문할 수는 없었어요. 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제가 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난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어투에 그녀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내게 부당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걸 요구했음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았다. 미안해요. 당신 말이 옳아요. 그녀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었죠?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죽음에 관해 소설을 집필 중인데 그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죠. 한편으로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안다는 걸 알리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난 루시아나가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클로스터의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그 애가 보여요. 발렌티나가 방금 나왔어요. 난 창밖을 살펴봤지만 이번에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간 게 분명했다. 루시아나는 눈으로 계속 그녀를 쫓고 있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걸 거예요. 무사하니 다행이군요. 그럼 우리도 이제 가죠. 오늘 밤 발렌티나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놔야겠어요. 더 늦기 전에 그 애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그 애가 이상하게 굴면 전화해도 되겠죠? 이젠 제 손에서 슬금슬금 도망쳐서 더 이상 감시할 힘도 없거든요. 저는 내일 살리나스에 가요. 내가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세미나가 있어요. 가면 보름 동안 머물 거예요. 뜻밖의 아주 잔인한 말을 들은 것처럼 그녀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한순간 난 그녀의 눈에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병사의 절망과 광기 어린 눈빛을 보았다. 거의 반사적으로 그녀가 테이블을 가로질러 내 손을 와락 움켜쥐었다. 자신이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손톱이 내 손바닥을 얼마나 깊게 파고드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제발, 제발 절 이렇게 혼자 두지 마세요. 요양원 앞에서 그를 본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전 아주 심각한 일이 곧 우리에게 닥칠 거라는 걸 알아요. 난 그녀의 손에서 천천히 벗어나며 일어섰다.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9장입니다. 나는 도망치듯 카페를 나왔다. 하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침내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기는커녕 혼자 두지 말라고 매달리던 루시아나의 마지막 간청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내 손목을 단단히 부여잡던 그녀의 손가락 감촉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음산하고 어두운 8월 초, 밤추위가 제법 매서웠지만 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걷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좀 하고 싶었다. 이미 루시아나를 위해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그녀의 광기에 더 이상 우물쭈물하며 질질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난 한산한 거리를 무작정 걸었다.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고 도로 위엔 쓰레기더미가 늘어서 있었다. 이따금 넝마주의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눈을 내리깐 채 손수레를 끌고 조용히 기차역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 물결이 도심지를 빠져나갔다. 이제 남은 거라곤 찢어진 쓰레기 봉투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와 가끔씩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텅 빈 버스의 불빛뿐이었다. 루시아나의 비난처럼 나는 정말 클로스터가 결백하다고 믿는 걸까? 그랬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차츰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가 새빨간 거짓말도 늘어놓을 수 있는 선수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게 털어놓은 얘기가 진실일지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모두 다 진실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냉철하게 사건을 되짚어 볼 때 루시아나가 거의 악을 쓰며 말했듯이 모든 정황은 클로스터가 죄인이라고 밝혀주는 것 같았다. 그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놀라운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클로스터는 이것에 대해 연이어 일어난 불행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멸시하는 어조로 날 주눅들게 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소설을 쓴다고 설쳐댄다며 날 비웃는 것 같았다. 대로에 이르자 아직 문 닫지 않은 기사식당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 커피와 토스트를 주문했다. 그런데 참, 클로스터가 정확히 뭐라고 했더라? 공중에 동전을 던져보라고 했던가? 10번을 던져 동전의 앞면이 연이어 3번 나오거나 뒷면이 3번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한 경우의 수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연 또한 편향성을 띈다고. 난 호주머니를 뒤져 은화 25센타볼을 찾았다. 만년필을 꺼냈고 테이블 위에 냅킨 한 장을 펼쳤다. 그런 다음 동전을 공중에 10번 던져 마이너스와 곱하기로 앞면과 뒷면을 표시했다. 다시 동전을 10번 던졌고 기록을 했다. 나는 점점 노련하게 엄지손가락을 튕기며 동전을 던졌다. 웨이터가 커피와 토스트를 내올 때까지 같은 냅킨 위에 계속 기록을 했다. 토스트를 베어 먹으면서 난 냅킨 위에 이상한 암호처럼 나열된 기호들을 살펴봤다. 클로스터의 말은 놀랍게도 사실이었다. 거의 모든 줄에 세 번 혹은 그 이상으로 앞면과 뒷면이 연달아 나왔다. 난 테이블에 다른 냅킨을 폈고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100번이라도 던져볼 심산으로 다시 동전을 튕겼다. 그리고 결과가 그 냅킨 한 장에 꽉 채워지도록 빼곡히 적었다. 동전이 두서너 번 손가락에서 미끄러지며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땡그랑 소리가 웨이터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식당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난 나가야겠다고 깨달았다. 하지만 동전 던지기가 내 손에 달라붙은 듯 난 그만둘 수가 없었다. 마지막 결과를 적고 처음부터 쭉 훑어보면서 난 같은 표시가 연달아 나타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이제는 7번까지도 연이어 나타났다. 클로스터가 냉소적으로 말한 것처럼
정말 우연에도 편향성이라는 게 있는 걸까? 앞뒤가 정해지지 않은 동전은 반복, 형태, 형상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같은 면이 연속 반복되는 횟수도 점점 더 길어졌다. 어쩌면 그 길이를 예측하는 통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 우연 속에 숨겨진 다른 형태, 즉 다른 인과율도 있는 걸까? 내가 방금 적은 그 결과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은 다른 형상, 즉 다른 패턴이 있는 걸까? 루시아나의 불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난 다시 살펴보았다. 하지만 판독할 수 없는 필적처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클로스터는 당신은 우연의 명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갑자기 마음속에 가벼운 동요가 일었다. 마치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본질적이고 개인적인 확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난 비평가들이 내 소설 랜덤맨이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계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참아냈다. 하지만 지금 하는 동전 던지기는 그 어떤 이의제이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한 번의 주사위 던지기가 결코 우연을 없애지는 못하리라라고 스테판 말라르메는 말했다. 스테판 말라르메는 프랑스 상징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테이블 위에 펼쳐진 냅킨은 내가 우연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누구나 정말로 우연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보여야만 하는 이러한 연속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클로스터가 말하고자 한 것이었고 방금 난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루시아나에게 동전의 뒷면만 잇따라 나오는 것 같았던 사건들에 대해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점이 가장 당황스럽고 화나는 일이었다. 그건 그가 아주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론이었지만 그는 그로 인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에 관심을 쏟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일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소설 속에 쓰여 있다고만 넌지시 언급할 뿐이었다. 클로스터는 이상하게도 바다를 신의 욕조에 비유했다. 자신의 책에서 온갖 신성한 관념을 야유하고 조소하던 열렬한 무신론자가 나와 대화를 하는 동안 몇 번이고 종교적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딸아이의 죽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서일까?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을 믿기 시작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정말 그럴까? 클로스터는 이제 신을 믿는 걸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 연기를 하는 걸까? 나는 웨이터를 불러 계산을 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자정이 지났고 거리엔 판지 위에 몸을 잔뜩 움츠린 거지들과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검은 쓰레기 봉투 더미만 나뒹굴고 있었다. 멀리서 쓰레기차들이 수거한 봉투를 금속질의 압축기로 굉음을 내며 분쇄했다. 난 옆길로 들어섰다. 보도를 환하게 비추는 가게 쇼윈도 안의 불빛이 눈길을 잡아끌었다. 대형 가구점이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소리 없이 화재가 일어나고 있었다. 믿기지 않았다. 입구의 깔판이 화염에 휩싸여 노면에서 일어서는 것처럼 천천히 뒤틀리며 굽이쳤다. 곧장 입구 옆 옷걸이와 커피 테이블로 옮겨붙으며 불꽃이 튀었다. 불길이 점점 거세졌다. 빛처럼 쏟아지는 화염 속에 옷걸이가 맥없이 쓰러지며 더블 침대 헤드보드에 닿았다. 그제야 나는 전시장이 협탁과 아기 요람을 갖춘 전형적인 신혼 침실처럼 꾸며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갑자기 침대 커버가 활활 타올랐다. 어느 순간 화염을 견디지 못하고 저 유리창이 박살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최면에 걸린 듯 나는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화마의 손길에 모든 것이 아우성치며 내 앞에서 꿈틀댔다. 하지만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거리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은 완전히 나만을 위한 메시지였다. 방, 요람, 조그만 가짜 집, 모든 게 붕괴되고 변형되었다. 가구들은 이제 더 이상 가구가 아니라 화마에 굴복해 화염을 키우는 나무가 되고 말았다. 불기둥이 모든 형태를 비틀고 변형시키며 용처럼 심술궂고 사납고 휘황찬란한 형상으로 일어났다. 별안간 웽웽거리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제 곧 나만을 위한 모든 공연이 끝날 것임을 깨닫고 유리창 뒤에 밀폐된 아슬아슬한 마지막 광경에 매달렸다. 사이렌 소리에 밤의 영혼들, 비틀거리는 술꾼들과 지하철에서 잠을 자던 아이들이 주위로 몰려들었다. 머리 위로 창문들이 차례로 열렸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외침, 거센 살수가 이어졌다. 마침내 화염이 벽을 시꺼멓게 그스러 놓으며 움츠러들었다. 난 불꽃이 사그라지는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 익숙했다. 나는 여행 짐을 꾸려야 했다. 하지만 살리나스행 비행기는 정오 이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아침에 하기로 마음먹었다. 겹겹이 잇따라 떠오르는 혼란스러운 영상들로 나는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렸다. 새벽 어스름이 거칠 무렵 잠결에 어렴풋이 뭔가를 이해할 것 같았다. 그냥 마이너스와 곱하기의 차례만 읽으면 되었다. 까먹을 것 같은 절박한 마음에 일찍 눈을 떴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그 영상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오전 9시였다. 난 짐을 꾸리면서 화재 사건을 떠올렸다. 신문을 읽으려고 식당에 내려가 화재 기사를 찾았다. 그다지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고 어쩌면 단신으로라도 다룰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기사는 안쪽 페이지 편집을 마감하며라는 타이틀 아래에 실려 있었다. 화재라는 제목을 단 아주 짤막한 내용이었다. 맨 처음 기사는 거의 완전히 타버린 다른 가구점 화재 사건이었고 좀 더 아래에 같은 날 밤 도시의 다른 지역 가구점들에서 유사한 화재 두 건이 일어났다고 게재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내가 본 것이었다. 하지만 상세한 설명 없이 달랑 주소만 실어놓았다. 그리고 화재가 사고인지 방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게 전부였다. 어떤 추측도 없었고 경찰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다는 막연한 약속만 있었다. 난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놓고 커피 한 잔을 더 주문했다. 하룻밤 사이에 가구점 세 곳에서 발생한 화재. 동전의 앞면 혹은 뒷면의 연속을 넘어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었다. 기억의 심연 속에서 뭔가가 수면으로 떠오르려고 요동쳤다. 성마르고 냉소적인 얼굴 하나가 공기 속 비눗방울처럼 떠올랐다. 코리엔테스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아주 잠깐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열변을 토하며 거만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던 얼굴. 그는 턱수염에 긴 포니테일 머리를 묶고 나를 포함해 외경심에 휩싸인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학생과 지식인에서 작가들까지. 우리 모두는 그의 곁에 앉으려고 별렀고 그가 인용문을 들먹이며 책을 한 문장으로 논파하고 격찬하는 걸 귀담아 들었다. 그는 곧잘 악담을 퍼부으며 비아냥거리는 별난 사람이었지만 간혹 뛰어난 통찰력과 재기로 상대방을 제압하기도 했다. 분명 그는 방화범이라기보다 내가 맨 처음 떠올린 사람이었다. 다시 그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평소 잘 가던 식당.
식당, 아니면 잡지 발행을 축하하는 파티에서였나? 누군가 화풍과 행인들에 둘러싸인 그레코의 그림처럼 덧없는 예술과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비평가의 머리를 향해 날아가는 벽돌처럼 생긴 조각품에 대해 언급했다. 그때 그가 가구점에 불을 지르자고 제안했었다. 아기에 찬 눈빛으로 도전적으로. 그곳은 중산층 가정집을 완벽하게 재현해놓은 복제품이 아닙니까? 부부 침대, 아기 요람, 원형 가족 식탁, 구식 문화가 가득 진열된 책장, 편안한 거실 커피 테이블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방화범이 되고 싶다면 발화를 기다리는 가구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널려 있었다.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을 것이다. 하룻밤 사이 화염에 휩싸인 도시, 최후의 궁극적 예술이자 모든 형태를 태워버리는 불.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그가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 길에서 오랜만에 그를 만났을 때 양복에 넥타이를 맨 말쑥한 정장 차림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대체로 만족해하며 문화부에서 근무한다고 말했었다. 난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 지금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정부를 위해서? 그는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고 분명히 말하자면 그건 일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문화부가 뭐 어때서요? 그렇다. 그 일리는 없다. 불현듯 먼 옛날 그가 했던 다른 말도 생각났다. 그때 그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집필해야 한다고 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앞에 작품 테마가 놓여 있고 어젯밤 화재 사건은 천우신조이며 신문의 조그마한 기사가 내게 은밀히 가구점에 대한 미스터리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을 나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되찾은 행복감에 젖어 문방구점에서 여행길에 가지고 갈 두꺼운 노트 한 권을 샀다. 좌우간 나는 살리나스에서 짬을 내서 뭐든 끼적거릴 생각이었다. 어쩌면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가방을 가지러 아파트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자 자동 응답기의 빨간 불이 위협적으로 깜빡거리며 시선을 끌었다. 멀리서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변기처럼 보였다. 버튼을 누르자 응답기가 돌아갔다. 루시아나였다. 그녀는 포기한 듯한 절망적인 어조로 더듬거렸다. 문장을 구성하는 것조차 힘이 드는 것 같았다. 지난밤 동생과 얘기를 나눴고 모든 걸 털어놓았지만 발렌티나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니 애원했다. 난 시계를 쳐다봤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녀는 너무 늦게 전화했다. 나는 이미 공항으로 떠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 3부 10장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강 위로 날아오르자 도시가 작은 모형처럼 내려다 보였다. 갑자기 몸이 공중에 붕 뜬 듯 가벼운 기분과 함께 지금껏 어깨를 짓눌러오던 부담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 내가 도시를 뒤로 하고 훌쩍 떠나온 지금 루시아나의 이야기, 클로스터와 나눈 대화, 그리고 화재 사건, 그 모든 것이 희미하게 멀어지면서 하찮고 무해한 것처럼 보였다. 난 빅토리아 조의 소설을 떠올렸다. 소설 속에서 부모는 달갑자는 사랑에 빠진 주인공을 강제로 외국에 보내지만 그 여행은 원하는 결과를 낳기는커녕 오히려 주인공들 간의 시공을 초월한 사랑의 힘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내 경우는 정말 적절하게 도망쳐 나온 것처럼
무언가 해소되는 느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시간 뒤 넓은 암염 산지 위로 자그마한 도시가 도미노 골패처럼 서 있는 걸 보았을 때 난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난 기분 좋은 환영식을 받았다. 고맙게도 문학부 학과장과 교수 한 분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내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길을 우회했고 마침내 우리는 버려진 영화 세트장처럼 보이는 을씨년스러운 도시에 들어섰다.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아 거리는 휑했다. 그들은 5시까지가 시에스타 시간이라고 알려주며 나를 호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어 시간 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데리러 왔다. 강의는 일종의 대학원 세미나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난 늘 하던 대로 아방가르드 문학에 대해 강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의 준비 미흡으로 대학원생들이 충분히 모이질 않았고 그 대신 대학생들이 청강을 하러 많이 참석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두 번째 줄에 앉은 눈망울이 커다랗고 무척 진지해 보이는 여학생에게 주목했다. 오랫동안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강의실을 꽉 채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본 지 오래됐지만 다행히 분필을 들자마자 나는 싹 달라졌다. 말이 술술 흘러나왔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창한 능변이 되살아났다. 거침없이 단언하고 반박하고 예를 들면서 가르친다는 행복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내 경우는 연사의 소개의식, 칠판 위 분필, 강연 첫마디, 그리고 그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여학생의 흥미로운 시선이 다시 한번 마법을 일으켰다. 전에 여러 번 반복했던 강연 레퍼토리가 되살아났고 나의 농담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도중에 이런 행복한 자신감이 한풀 꺾이면서 나는 한순간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나는 학생들에게 1951년 존 케이지가 우연성의 음악을 작곡할 때 어떻게 주역 속의 6효를 사용했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효란 음과 양을 의미하는 가로로 그은 획이다. 나는 6개의 획이 쌓아 올려진 형상, 즉 괴를 그렸고 어떻게 6효가 얻어지는지 설명하면서 더불어 동전을 6번 던짐으로써 우연히 6개의 획이 정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연이란 말을 입 밖에 꺼낸 순간 마치 편지를 개봉한 것처럼 동전 앞뒷면의 차례가 우연도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표시로 가득했던 냅킨이 불현듯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매사에 의심 많은 사람이 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현기증이 일면서 눈앞이 빙빙 돌고 하찮은 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때부터 강의가 끝날 때까지 나는 이상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조롱하는 듯한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 말끝마다 그렇지 않거나 라고 덧붙였다. 뭔가를 설명할 때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타나 그 반대이거나 라고 말하려 했고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하면 하지만 정반대도 똑같이 타당해 라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어렴풋이 뭔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내 내면의 갈등이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그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다. 난 확신하지 못했고 숨 돌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고 손바닥은 땀이 배어 축축했다. 시계를 힐끗 쳐다보니 강연을 마칠 때가 됐다는 안도감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수업을 망치기 직전이었지만 청중들이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길 바랐다. 그리고 특히 커다란 눈에 내 여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난 어이없게도 처음부터 그녀를 마음속으로 내 여학생이라고 불렀다. 마치 그녀가 날 환영하는 의미로 마련된 선물인 것처럼 말이다. 난 처음에 주최 측 교수들이 마련한 만찬에 그녀가 참석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내 체류 일정과 관련된 행정일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서류 몇 장에 사인하는 동안 그녀와 몇 마디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우리와 함께 가도록 그녀를 설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 자리 배치상 그녀와 가까이 앉을 수 없었고 난 아쉬운 대로 식사하는 동안 멀리서 이따금씩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챙겨온 노트를 발견하고 방화범에 관한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두 시간도 채 되기 전에 행복한 기분은 눈 녹듯 사라졌다. 난 도시를 한 바퀴 돌아볼 생각에 호텔을 나섰다. 점심시간 전에 벌써 도시를 속속들이 알게 된 느낌이 들 만큼 이곳저곳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시에스타 시간에 또다시 산책을 나섰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거리가 텅 비어있는 부동의 시간에 오히려 도시는 더욱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날 밤 난 강의가 끝난 후 홀로 저녁 식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야간 산책을 나갔다. 11시 이후에 문을 연 술집은 세 곳뿐이었다. 그중 호텔 인근에 있는 술집을 지나칠 때 상당히 나이 든 매춘부들이 번쩍번쩍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창가에서 내게 요사스러운 미소를 보냈다. 둘째 날 밤 불을 끄기 전, 이젠 제법 익숙한 방에서 난 컴퓨터 게임이라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장소, 이를테면 영화관, 대학 세미나실, 백화점, 밤늦게까지 문을 연 술집 등등등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게임에서 주인공으로 내심 꿈꾸었던 역할은 소설의 첫 장을 쓰고 슬롯머신에서 운이 좋아 부자가 되고 내 여학생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한편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시련은 뜻밖의 도박에 빠지고 매춘부의 초대에 응해 남부끄러운 질병에 걸리고 지각 없이 여학생과 경망스러운 짓을 해 학내에 작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노트를 사면서 여행 중 짬을 내어 아침 시간에 소설을 써보리라 기대했던 일시적 감정은 며칠 사이에 차츰 사라졌다. 화재 사건에 대한 기억조차도 이제는 전처럼 생생하거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니 대체로 시시해 보였고 단지 가구 몇 점이 불타버린 사건일 뿐이었다. 난 호텔 로비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 부에노스아이레스발 신문기사를 눈으로 훑었지만 방화범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듯 별다른 기사가 없었다. 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여학생을 꿰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첫 번째 주말에 이 역시 포기해버렸다. 내가 10년 전 클로스터의 나이이고 그녀와 내가 클로스터와 루시아나 사이처럼 상당한 나이차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난 내 여학생도 내가 아버지뻘 된다고 생각하거나 루시아나처럼 충격받은 말투로 친구들에게 털어놓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뜻밖의 묘안을 생각해냈다.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짜서 대학 당국이 내게 배정한 조그만 사무실 밖에 붙여놓는 것이다. 그녀는 용감하게 혼자서 나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내 운명은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나중에 그녀는 내가 일주일 후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고 행동을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여행에서처럼 난 출발 날짜를 미리 정해놓은 것은 물론 생판 모르는 사람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살리나스에서의 두 번째 주말, 난 그녀와 달콤한 밀회를 즐겼고 그녀의 알몸과 얼굴, 그리고 매력적인 두 눈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었다. 루시아나와 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살리나스 사이에는 이미 아르헨티나 전체 넓이만큼 거리가 있었지만 그 즈음 나는 아주 먼 세계에서 훨씬 더 멀리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짓는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거리에 있다고 느꼈다. 난 살리나스에 있는 동안 딱 한 번 루시아나를 떠올렸다. 어느 날 오후 제이가 나는 아직도 내 여학생을 제이라고 부른다. 제이가 샤워를 한 다음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빗으려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을 때 그녀의 기다랗고 하얀 고혹적인 목이 돌연 루시아나를 생각나게 했던 것이다. 마치 연민을 자아내는 알쏭달쏭한 행동으로 내게 과거의 파편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 이미 나는 한참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돌아다니거나 여행하던 중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이런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 과거에 알고 지냈던 얼굴들이 나를 시험하려는 것처럼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예전의 나이로 갑자기 불쑥 내 눈앞에 나타나는 듯한 경험. 난 그걸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일 중 하나로 치부해버렸다. 인간은 기이하게도 낯익은 일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번 느낌은 훨씬 더 생생했다. 루시아나의 목, 내가 날마다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봤던 목이 다른 사람 몸의 일부가 되어 혈관과 관절과 신경을 지니고 다시 매끄럽고 가슴 설레게 하는 자태를 뽐내며 되살아난 것 같았다. 난 주저하며 멀리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목덜미를 만졌다. 하지만 제이가 키스하려고 나를 향해 돌아보자 환영은 곧 사라져버렸다. 이틀 후 모든 게 다 끝났다. 난 학생들에게 최종 점수를 주고 짐을 꾸리며 여전히 백지인 노트를 다시 챙겼다. 그리고 제이는 나를 공항까지 배웅했다. 우린 둘 중 누구도 지키지 않을 상투적인 약속을 했다. 돌아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비행기는 아무 설명 없이 거의 3시간 동안 연착되었고 이륙했을 때는 어느새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난 비행 내내 머리를 창문에 기대고 잠을 잤다. 그리고 도착하기 전 비행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공에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주위에 흥분에 찬 웅성거림에 잠을 깼다. 승객들이 바깥을 내다보며 아래쪽에 뭔가를 가리켰고 너도 나도 창문으로 이동했다. 나는 창문에 블라인드를 올렸다. 담뱃불처럼 보이는 불기둥 두 개가 도시의 불빛과 자동차 물결 사이로 하늘을 향해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불기둥은 분명 수십 블록쯤 떨어져 있었지만 높은 상공에서는 거의 나란히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동시에 일어난 화재였다. 내가 여행하는 동안 시작할 기력조차 잃어버렸던 소설이 그 아래에서 저절로 쓰이고 있었다.